식통 생생정보통 8월 2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최근에 장보러 가면요,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뭐 여름에 워낙 날씨가 오락가락했잖아요. 폭염도 있었고요. 장마가 워낙 길기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채소도 육류도 전반적으로 수산물도 가격이 정말 너무 올랐어요. 이 민족 대명절 추석 한가위가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추석 물가를 살펴보니까요. 육류와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일, 채소, 굴비 이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부님들 걱정 많으실 것 같고 이게 마냥 들떠 있을 수만은 없는 게 좀 네. 안타깝네요. 네. 네. 이게 물가만 치솟은 게 아니라요. 전세값도 상당히 치솟고 있어서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전세를 구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지금 닥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리얼타임 59초에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맛의 화려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궁중 음식 다들 아시죠? 왕의 건강에 따라서 음식의 재료도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신 왕의 밥상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최고의 권력,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조선시대.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한 전국 팔도의 산의 진리가 올랐던 왕의 밥상은 어땠을까요? 맞나보다. 21세기 왕의 건강을 위한 밥상이 달라지고 있다. 쫄깃쫄깃해요. 여기 좀 젊은 사람 딱 좋겠어. 최고. 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왕의 밥상에 숨겨진 건강 비법. 신 왕의 밥상.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올수록 걱정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기가 제일 걱정되죠. 온도 편차가 크니까 감기가 아무래도 유행이 제일 심하지.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예, 제일 많이 걱정됩니다. 환절기인 9월, 10월 감기 환자 수가 급증한다는데요. 호흡기 계통에 나타나는 감기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걸리는 질병입니다. 소아나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중이염이나 부비동염,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뇌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병의 근원인 감기에 대해 저술한 상한로는 한의학의 양대산맥인 황제의 내경과 전해져 올 만큼 옛부터 감기는 중요한 분야였답니다. 상한론에 보면은 감기의 이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6개의 큰 질병 카테고리로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감기는 발전이 되면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감기. 왕도 감기는 걸렸겠죠. 전하께서는 그럼요. 곧불로 인해 몸져놓은 것이오. 당시 조선 왕실은 음식으로 병을 다스리곤 했는데 세종의 건강을 염려하던 어의 전순이가 쓴 최초의 식이요법서 식료 찬유를 살펴보면 왕의 체질과 건강에 따라 요리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밥상이 선택한 오늘의 재료는 바로 의외로? 대파! 한의학 석구리에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어 환절기 감기 예방에 꼭 맞는 맞춤식 재료 아닐까요? 사전을 드셨나? 가을이나 겨울에 찬 기운 때문에 임금의 수라상에 대파를 이용한 음식이 많이 올라가곤 했는데요. 당대 최고의 명의들이 그 당시에 음식 양생법으로서 왕의 건강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잔병 치레가 많았던 세종대왕이 즐겼다던 대파 요리는 어떤 요리였을까요? 총백탕 하면은 이제 대파를 푹 올려서 그걸 갖다가 국을 끓이는 걸 총백탕이라고. 먼저 대파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국물을 우려냅니다. 대파로 그 다음 된장은 채걸러 곱게 풀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잘게 썬 파를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면 되는데 청백탕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없나요? 뭐 이게 끝이에요? 또 때에 따라서는 호박도 넣을 수도 있고 감자도 넣을 수도 있고 두부도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왕인데 된장국이죠. 그러니까 내 말이 두 번째 요리는 이렇게 불린 쌀에 고소한 참기름을 넣고 볶아줍니다. 한참을 볶다 쌀이 투명해지면 된장국물을 부어주는데요. 이렇게 20분 정도 푹 끓여주면 총백죽